구독펑이们 따자하오 월스 공샤오쨘. 나 이거 귀신 무서워서 촬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, 저는 그렇게 혼자 자고 이렇게 낯선데 이렇게 촬영 오거나 로케이션 오면 혼자 잘 못 잤었어요. 이거 낯선 공간에 대한 공포? 근데 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그 어떤 귀신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어요. 그리고 뭐 그거 하나 얘기해 주면 되겠다. 보고 뭐 직접 쇼를 많이 볼 수도 있고, 또 뭐 해외 여행을 가면 그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금 현재 내가 항상 접하는 그런 서울의 어떤 그런 패션 동향이 아닌 그 이제 외국 사람들 이렇게 패션들을 관찰하기도 하고, 그리고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고, 또 이제 뭐 주위 사람들이 그 옷이 어울린다 이런 어떤 얘기들 조언들 잘 듣고. 많은 옷을 입어보고 또 그냥 보고 관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지금 이런 그대로예요. 이번에 뭐 공항에 이번에 그 상해 오면서 공항에서 입었던 옷이나 여기서 계속 입었던 옷이 사실 진짜 제 옷들이에요. 저는 아주 여러 가지 컨셉의 의상을 좋아해요. 그래서 뭐 편안한 옷을 제일 좋아하지만, 어쨌든 편안하면서도 개성,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는 그런 의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니고 몇 해째 됐는데요. 점점 뭔가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고 이렇게 습득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디자인이 조금 하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고 있는데요. 사실 이렇게 제가 만든 신발들을 갖고, 사실은 저 혼자가 아닌 이제 보현 대표님이랑 수컴버 분이와 함께 하고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적고, 그리고 그냥 아주 재미있게 내가 신고 싶은 신발, 전 사실 어떤 패션 지금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건 잘 몰라요. 그냥 내가 다음 작품에서 신을 신발들, 뭐 내가 이제 막 신고 싶은 신발들을 만들어서 같이 신자라는 그런 의미로 신발들을 만들고 있어요.